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두 달 만에 첫 주간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울타 뷰티입니다. 뷰티 코스메틱 제품을 판매하는 울타 뷰티가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46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40% 넘게 증가한 이 6.28달러로 나타났고 21억 2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도 10% 넘게 증가한 23억 5천만 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에 힘입어서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울타 뷰티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종료가 되면서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회사 제프리스 역시 뷰티는 앞으로 가장 크게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종목 중 하나라면서 보유였던 투자 의견을 이렇게 upgrade to buy,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프리마켓에서 8% 오른 울타 뷰티는 장중에 12.5% 올랐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Dell stock jumps after earnings crush estimates.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Dell Technology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실적부터 살펴보면요. 1.39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84달러로 또 250억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6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델은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더불어서 비즈니스 고객들의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적 공개에 앞서서 델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적 공개가 된 이후인 지난 주말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델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델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10% 가까이, 또 장중에는 12% 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입니다. 미국의 저가 캐주얼 브랜드인 아메리칸 이글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0.25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36% 낮은 0.16달러로 또 11억 4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7.5% 낮은 10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JP모건은 2년 동안 이 overweight, 매수로 지적을 해왔었던 투자 의견을 neutral,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저가 브랜드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갭 역시 주당 순이익이 230% 낮게 나타나는 등 어닝 쇼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백화점 체인인 놀스트롬과 메이시스는 지난주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3.4%, 장중에 6%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